이번 시간에는 컨트리 연습곡 꿈의 대화를 강의하겠습니다.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. 처음부터 24번째 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달세뇨 알 코다가 나오니까 세뇨가 있는 다섯 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. 쭉 연주를 하다가 12번째 마디까지 연주를 하면 투 코다가 나오니까 코다가 있는 25번째 마디로 건너뜁니다. 계속 쭉 연주를 하다가 64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도돌이가 나오니까 57마디로 돌아갑니다. 쭉 연주를 하다가 62마디에서 괄호 2번이 있는 65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곡의 원키대로 연주를 하시려면 카포를 두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시고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목소리 음역에 따라서 카포를 빼고 연주하시거나 다른 프렛에 장착하고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되겠습니다.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. 두 박자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요.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업,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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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, 다운, 업, 다운. 일단 코드를 잡지 마시고 오른손만 연습을 반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잘 되면 코드를 잡고 자, 이 코드 잡고도 잘 되시면 이제 저음역대와 고음역대를 구분해서 연주를 하면 되겠죠. 저음 다운, 고음에서 다운 업, 또 저음에서 다운 업, 고음에서 다운 두 번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패턴으로만 연주하면 되기 때문에 주법이 바뀌지 않아서 주법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. 그래도 미디엄 템포에서 16비트 리듬을 쳐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다는 느낌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되시면 원곡보다 느리게 연습하시다가 조금씩 원곡에 가깝게 속도를 올려가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곡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딱 한 군데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. 맨 마지막을 보시면 이 곡이 페이드 아웃으로 끝납니다. 음악 소리가 점점 사라지듯이 작게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페이드 아웃을 적용하지 않고 마지막 네 마디를 해보겠습니다. 페이드아웃을 적용해서 해보겠습니다.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